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새벽부터 불이 나게 오늘 온 곳은요 바로 강원도 삼척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인 연어목의 연어과에 속하는 친구를 오늘 잡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유튜버 시골촌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다이아 계류 프로 활동하고 있는 김석범입니다. 와 프로님이시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네, 바로. 자, 이제 갑니다. 보통 새벽부터 준비를 해서 점심까지 보통 많이 하신대요. 어디가 있어요, 수다리? 아, 여기 바로 바람... 이게 수다리예요? 네. 왜 제 눈에 안 보이지? 아, 잠수에서 지금 사라졌죠? 네. 여기 있다. 여기 앞에 있네. 사냥하네. 아유. 수달이 다 먹었겠다. 방금 수달이 얼굴 내밀고 갔어요. 자, 오자마자 수달 신고식. 네. 네, 고만고만해. 아, 무지개송어네. 무지개송어 아니에요? 찬천어. 찬천어예요? 와, 이게 찬천어다, 이거를. 와, 와, 오자마자. 자, 여러분들, 지금 자리를 이동해야 돼가지고, 지금 잡은 산천어는 우선 방생을 해줄 예정입니다.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우선은. 와, 진짜, 오자마자 만났어요. 지금 여기 양옆에 파워크 무늬라 해서,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파워크 무늬는 갈색송어한테도 나 있고, 현재 갈색송어는 요번에 생태계 교란 중이 되신 거 아시죠? 이 정도 친구면 15에서 20cm 정도 되는 산천어가 잡혔는데 보통 여기 민물가에서 잡히는 산천어 크기로 보면은 한 대략 30cm 전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보러 왔는데 오자마자 우선 잡혔고요. 자 우선은 정말 이쁘죠. 와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점이 또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잡으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인데 굉장히 약간 이국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또 심지어 지금 단풍도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뻐요. 아이고 오 진짜 오 물었다 가만 오 진짜 잡은 거죠? 네 잡았어요. 커 무지개다. 와 큰다. 와 진짜 잡았네. 와 이거 캐스팅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다가 잡았어요. 와 무지개다. 아 근데 좀 기형인데. 기형이에요? 꼬리가 입도 그러네. 그죠. 어쨌든 잡았어요. 예. 네. 아 축하드려요. 와 뭐야 이거 얻어 걸렸다. 자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캐스팅하다가 나무에 한번 걸려서 캐스팅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여쭤볼 때 캐스팅 한번 던졌는데 바로 물었습니다. 와 이 친구는 산천어랑 다르게 바로 무지개 송어라 하고요. 대략적으로 70-80cm까지도 굉장히 많이 커지는 친구입니다. 살짝은 기형이지만 정말 멋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냉수어종이다 보니까 찬물로 손을 열을 내려주고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던져봅시다. 오케이 좋아. 얘네들이 성격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거를 우선 먹고 본다고 하거든요. 제발 뭐가 툭툭툭 건드리는데 이게 바닥 긁히면서 이게 입질처럼 약간 오해할 수가 있겠네요. 저기? 저기 저 아, 나무 사이. 나무 사이요? 나무 걸릴 것 같은데 살살 던질게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들으셨죠? 나쁘지 않다고. 자 잡힐 겁니다 여러분. 오 아이 걸렸다. 아이 아이고 잡힌 줄 알았어. 원래 잡힐 때였는데 지구를 잡아버렸구만. 예. 네. 아, 여기. 여기 황어도 올라와요? 네. 와, 신기하다. 보통 올라오는 황어가 육봉이에요. 네. 육봉량이에요? 혹시 만약에 육봉령 친구들은 그러면 사이즈가 좀 있겠네요. 사이즈 보통 70에서 뭐 크게는 80까지도 뜨는 애들이라. 여러분들 그 황어가 아시죠? 제가 예전에 구출작전도 많이 했었고 촬영도 한번 했었는데 보통 바다에 살다가 이제 민물로 와서 이제 산란하려고 올라오는데 육봉령이라는 거는 이제 민물에 적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와 이런 곳 힐링이 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물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잡으셨어요? 네. 뭐예요? 산천어. 와 산천어. 와 이 친구는 그 파마크가 좀 적게 있네요. 있긴 한데 야 아 지금 이렇게 파마크 있는 거는 아 이거는 그냥 아니에요. 발색이 덜 된 상태인 거고 아
그냥 발색이 덜한 것 뿐이죠? 네. 야, 우리 시골촌놈께서 바로 한 건 해주셨네요. 야, 정말 멋있죠? 등에는 열먹어 친구들처럼 스팟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나가지 말아봐. 자, 정말 멋있네.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인 우선 육봉형의 탄천어를 만나봤습니다. 아, 눈에 점이 되게 많다. 이 친구도 바로 방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잘 가라. 야, 거슬러 올라온다. 역시 연어과다워. 와, 또 포인트를 옮겼는데, 와, 이 절경 보이시나요? 이곳이 진짜 엄청나게 물이 맑아서 안에 보이시죠? 또 여기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발. 와, 이 깊다. 안 보여. 와, 뭐야? 엄청 따라온다고요? 아, 나 물 보고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자, 안 보? 왜 안 보여? 저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가시죠, 그냥. 위험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산천어가 이제 상류로 올라가서 좀 산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중류에도 산란을 하고 하지만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산란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그 수중보가 있으면서 어도가 없어서 좀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위에 있는 아이들이 떠밀려 내려가면서 점점 상류는 산천어에 좀 줄지 않을까.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포인트를 옮겼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캐스팅! 자, 여기에서는 또 이제 무지개송어랑 산천어가 나온다는데 산천어보다는 무지개송어가 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동하는 틈틈이 지금 조금씩 캐스팅을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무지개송어는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무지개송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식용으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다가 아마 하천으로 조금씩 흘러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자연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무튼 산천어는 토종, 그다음에 무지개송어는 토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참고해 주시고요. 캐스팅. 오케이, 좋아요. 잘 던졌어, 잘 던졌어. 느낌 좋아요. 우선 빠르게 감아볼게요. 한번 1차적으로. 아이고, 안 왔고. 우와, 오, 뭐예요? 산천어예요? 야, 크네. 와, 이게 지금 한 다섯 번째 산천어죠? 야. 자, 이 산천어가요 굉장히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보통 산천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육봉형 그리고 강해형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이 친구는 민물에서 잡혔기 때문에 육봉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름은 달라도 같은 종이고 같은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물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수컷이 좀 많다고 하고, 바다에 가서 살아가는 강해형 바다송어는 대략적으로 크기가 60에서 70cm까지도 커지는 대형 종이 민물로 들어와서 이 작은 수컷들과 교미를 이뤄서 산란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끔씩 바다송어랑 산천어랑 모여 있는 거를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예요? 아, 얘도 파마크가 별로 없네요. 근데 얘는 좀 많아요. 오, 많아요? 예. 오, 역시 프로님. 와, 이게 파마크 무늬가 진짜 이쁘다. 야, 오, 잘 보여요. 자, 보셨죠? 크기가 이 친구는 한 20좀 넘겠네요. 20 조금 넘. 야, 확실히 육봉형 산천어 같은 경우에 크기가 좀 작네요. 좀 큰 거 잡히면 몇 cm까지 잡혀요? 뭐 보통 평균 30 정도 나오고요. 네네네. 큰 거 잡으면 40에서 50까지 좀 나와요. 아, 진짜요? 야, 이 넣어서 같이 한번 방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와우, 갔다. 잘 가라. 야, 진짜 신비롭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산천어들이 어떻게 민물에 살면은 육봉형이 돼서 산천어가 되고, 바다에 가면 바다송어가 되고, 근데 같은 종이고 다른 생김새를 가졌지만 또 체형은 비슷하고 또 번식도 된다는 게 이게 산천어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기 수달발자국인 것 같아요, 이게 다. 그쵸? 같아 보이네요. 네, 발자국이 딱 수달 그 뭉툭한 그 발꼬락 있어요. 수달 발꼬락인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치가 진짜 많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약
한 3-4시간, 4시간 정도를 산천을 찾았는데 지금 한 8마리 그리고 무지개송어 제가 한번 해가지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선 식사 후에 또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우선은 산천어를 좀 큰 거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물닭갈비? 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근데 프로님 여기 보면요, 와 이거 배지 너무 멋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네. 산천어인데 국내에서 제작을 안 해서 일본에서 네. 이제 제작해서 들어오는 건데 사쿠라마스. 이것도 멋있어요. 이거 무지개송어. 네, 맞아요. 와 이게 배지가 막 되게 다양해요. 네, 좀 많죠. 네. 야, 자 이번에는 저쪽에 가서 할 거거든요. 이쪽 포인트랑 저기 위에 포인트 가서 할 겁니다. 여기서도 거의 산천어 4자도 잡아보신 적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친구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와 진짜 여기 물 엄청 깊고 맑습니다. 죽여주죠. 여러분들 경치를 보십시오. 지금 오자마자 잡으셨다고 하네요. 이야 진짜 조그맣죠. 우와 예, 파크 무늬가 어마무시한데요. 예, 캐스팅 몇 번 만에 나왔어요? 한 세 번? 세 번이요? 야 여기도 확실히 이쁜 산천어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쁘다 진짜. 이게 너무 이쁜데요? 그죠? 네. 와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 산천어 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와 잘 가라 4자 돼서 와라. 와 바람 왜 이렇게 부냐. 와 딱 수심이 여기가 여태까지 본 곳 중에 제일 깊어 보이는데요. 아. 아, 진짜요? 좀 잠기게 해서 해야겠네요. 여러분, 제가 좀 큰 아이 한 마리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무지개 송어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큰 아이요? 예, 네, 왜요? 고등어 색깔이라고요? 애매를 진짜. 에이, 설마. 우와 진짜 완전 오. 고등어 색상. 네. 와 이게 축에 따라서 좀 다르구나. 와 맛있게 줄게. 야 오늘 시골님께서 참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곳에 또 한 마리를 잡으셨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아가긴 한데 오 이상하게 역시 겨울은 확실히 좀 작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덩어리가 큰 아이들 말하는 거죠. 네, 네. 야 저기 프로님 또 하고 계시고요. 와 진짜 물 엄청 에메랄드 색이에요. 와 대박. 잡았어요. 잡았어. 야 저 생애 첫이에요. 와 감격이다. 야 제발 여러분. 아 잠깐만요. 생애 첫 잡아본 연어 어묵의 연어과의 산천어입니다. 대략 한 10 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빨리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오잉? 애야? 살아났다. 헤엄쳤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누쿠 한 몇 초 있는데 잡혀가지고 사실 안 잡힐 줄 알고 찍지도 않고 있었는데 잡히고 나서 찍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또 나왔어요? 우리 피골님 또 잡으셨네. 오 손에 있다 손에 있어요. 축하드려요. 자 여러분들 보셨죠? 와 진짜 낚시 초보인 제가 무지개송어에 이어서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 산천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제 니엿니엿 떼지고 있거든요. 와 감격이네요. 바로 놔줬어요. 오 뭐야 크다. 야 이제 풀어줄까요? 오 왜 알아서 가네. 나갔다. 야 굉장히 이렇게 맑은 물에서 살아가는 친구인데 신기하죠? 왜? 와! 와! 진짜 커! 와 역시 프로님! 와! 우와 미쳤어! 와 프로님! 우와! 와 이게 역시 프로님은 다르다. 와! 와 이게 지느러미 보이죠? 이게 수컷 상징이거든요. 와 그리고 여기 파마크 무늬가 보이는데 확실히 산천어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30 넘네요. 이거 30 넘죠? 와 형님
와 대박. 어, 두자로 빨리 재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얘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물에 좀 넣어주는 거죠? 네 물만 있으면 괜찮아요. 많이 못 먹었네. 아 진짜요? 네, 와. 와 여태까지 작은 거 잡다가 이거 큰 거 보니까 약간 무지개송어 같은데 이거 확실히 산천어 맞잖아요. 네, 확실히 산천어. 지금 그냥 와. 대충 30... 대충 잡아볼게요. 네? 35. 36. 어, 36. 야 역시 프로님. 와 형님 손맛 장난 안 쉽다. 어 프로님 여기 지금 어깨 여기 약간 올라간 것 같은데. 힘이 없었어 생각보다. 아 근데 진짜 프로님이 좀 좋은 포인트 저한테 다 양보해 주시고 끝에서 한 번에 하셨는데 이렇게 잡으신 거거든요. 와 네, 포즈 멋있게 한번. 아 네. 와 꼬리가 많이 나갔어요. 지금 산란을 하느냐고 산란장을 많이. 아, 흡이느라. 예, 산란장을 치느냐고 꼬리가 많이 나간 것 같고. 우와! 얘는 산란에 참여한 개체 같아요, 보면. 네. 희한하다. 정액도 없고. 다 솔직한 게 산란 끝나고 이제 쉬고 있는 어체인 것 같거든요. 이야, 와, 정말 멋있습니다. 네, 얘가 이제 먹고 최고가 늘면 빵이 한 이 정도는 더 커지거든요. 아, 그때는 진짜요? 진짜 손맛이 좋아요. 와. 미쳤다, 이렇게. 이 은은한 이 약간 은은한 발색이랑 이 파마크 무늬가 박혀 있고 여기 위에 스팟점들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와 좀 사이즈가 커지면 몇 센치까지 잡히나요? 한 보통 사이즈 커지면 40에서 50까지도. 정말 멋있는 지금 산천어를 마지막으로. 올해 잘 넘긴다고 하면 더 크지 않을까. 야 4자 이상으로 많이 커져라 친구야. 야 오늘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즐거웠다. 오늘 굉장히 힐링하고 즐거운 낚시 여행이었죠? 여행이죠. 예, 마지막으로 릴링 해줄, 릴링이라 하죠? 릴리즈. 릴리즈. 잘 가. 안녕. 오. 진짜 빠르다. 힘있게 엄청 쫙 나가네. 네. 네 시골촌놈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부르님이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산천어, 무지개송어, 다양한 영상들 시골촌놈님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댓글 많이 써주세요, 댓글.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프로님은 내년에 봄부터 해서 많은 낚시를 하신대요. 그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와 진짜 잡았네. 어쨌든 잡았어요. 네. 어, 축하드려요. 와, 뭐야, 이거 얻어버렸다. 자,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캐스팅하다가 나무에 한번 걸려서 캐스팅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여쭤볼 때 캐스팅 한번 던졌는데 바로 물었습니다. 와, 이 친구는 산천어랑 다르게.